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? 곧 추석이니까 한국에 보낼 선물 좀 준비해볼까 해서 나왔어. 그래서 어디 가서 준비해볼까 하는데? 트레이더조는 한국에 없으니까 트레이더조 물건들을 선물하면 좋아들 하더라고. 트레이더조에 맛있는 거 많은데 간 김에 좀 챙겨야지. 렛츠고. 트레이더조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. 어 그래, 나도 그런 거 같다. 좋은 이 느낌이 한국에도 전해지면 좋겠는데 말이지. 우와, 내가 좋아하는 치킨 너겟이 여기 있네. 원래 이 자리는 야채 섹션이었는데. 근데 우리 빨리 한국에 보낼 선물이 뭐가 좋을지 알아봐야 되거든. 아 맞다, 첫 번째로는 이 바나나칩. 이게 은근 맛있고 괜찮더라고. 이건 유기농이고 이건 그냥 바나나칩이고, 당연히 유기농이 좀 더 비싸겠지만 사이즈가 알고 보면 두 배야. 너 멍키 비즈니스?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한다고 써놓은 아재 개그야? 이거 지난번에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거다. 맞아, 망고 슬라이스도 인기가 있었어. 이건 설탕이 더해지지 않은 건데 이거는 설탕이 9g이나 더 들어가 있네. 당연히 맛은 더 있겠지? 어,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연어를 갈아 놓은 거야? 아니지, 연어 요리 할 때 시즈닝 하는 거야. 흑설탕, 파프리카, 소금, 후추, 쌀, 따임으로 만들었네. 이 코코아 바통 쿠키는 인큐 인별이가 다 먹어서 삼촌은 맛도 못 봤다고 그랬는데. 맞아, 이건 통도 괜찮고 크기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. 근데 얘네는 설탕을 추가하면 꼭 9g이야. 이 체다 치즈 스틱도 맛있겠다. 스프랑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오. 난 이 무화과 올리브 크래커가 좋을 것 같은데 치즈나 스프레드 딥스 같은 거랑 어울리겠어. 삼구구면 가격도 괜찮고. 플렉시가 한국말로 뭐야? 이건 아마시라고 하는데 웰빙 장소 음식 중에 하나지. 밥에다 넣어도 좋고 또 스무디에도 갈아 먹으면 좋더라고. 유기농 아마시가 $3.99전이야. 아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. 뭔데? 여기 있는 이 시즈닝들을 종류별로 다 사는 거야. 취향에 맞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. 좀 너무 많지 않을까? 그건 좀 오반데. 지난번에 성규형이 이거 정말 좋아했는데 완전 또 다른 세상의 맛이라고 모든 음식에 다 뿌려 먹는데. 이름도 재미있고 근데 칼로리가 0이었어. 이건 당연히 챙겨야지. 이 시즈닝도 괜찮았지? 이 캔에서 좋은 느낌이 팍팍 뿜어지지 않니? 바베큐 시즈닝인데 커피와 갈릭 딱 내 스타일이야. 그런데 가격도 아주 좋아. 이불 49전. 엄마가 좋아하는 티트리 샴푸다. 저렴해서 좋아하나? 두피가 살짝 얼얼해지고 드라이한 두피에도 좋다고 하던데 샴푸랑 컨디셔너가 둘 다 399씩 하네. 이건 얼굴 그림이 좀 싫게 생겼는데 이 모이스처라이저가 그래도 꽤 인기 있는 제품이야. 아마존에서 사려면 16불이고 11번가에서는 직구 가격이 83,000원이래. 얼굴에 바르는 썬블락 로션. 응, 여기서 일하는 사람 와이프가 이것만 쓴다고. 어디 거 보다 좋다 그랬었지. 세포라. 맞다, 젤 포뮬라에다 냄새도 없는 거라 괜찮겠는데.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선물로 괜찮지 않을까? 패킹을 잘만 하면 괜찮겠다. 벨기에 비스켓과 버터, 선선한 날씨에 이걸 와플에 딱 발라먹거나 각 구워낸 토스트에다가도 싹, 아니면 라이스 크리스피에. 네, 다음 제품은요? 아, 또 신나갖고. 이건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에스프레소 빈이야. 캐주얼하게 건네줄 만한 선물? 그럼 진짜 커피는 어때요? 트레이더조 커피가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딱인 것 같아. 이런 미디움 로스트 아라비카 그라운드 커피는 패키지도 예쁘고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일석 몇 조야? 5불짜리가 라이트 로스트부터 다크 로스트까지 다 있구나. 이건 뭐야? 마차 그린티 라떼 믹스. 오, 이거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린티는 난 별로야. 넌 카페인은 다 별로잖아. 견과류가 정말 많다. 드라이 로스티드, 그냥 로스티드, 솔티드, 언솔티드. 고르기 힘드네. 그 중에 이 마카데미아가 인기가 많지. 맛있잖아. 그 코코넛 스트립은 왜 집어드는데? 간단한 스낵으로 좋잖아. 중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는데 깜짝 놀라는 맛이야 이게.
13g의 야릇 슈그 때문에 깜짝 놀라겠는데. 피부와 헤어에 좋은 이 100% 유기농 알가노일도 괜찮지 않을까?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손톱에까지도 좋은 제품이야. 1.7온스구. 비타민들이 한국에도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이 오메가3 챙겨서 보내면 좋아하지 않을까? 에스키모인들이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적게 걸린 이유가 바로 생선기름인 오메가3 섭취 덕분이었지. 니는 참 별걸 다 알아. 어디서 주워 들었지? 비타민 D 왜 이렇게 저렴해? 비타민 C도 있고 코큐텐도 좋아들 하시겠다. 우와, 내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의 비누다. 근데 트리플 밀드가 무슨 뜻이야? 세 바퀴의 강철 롤러를 통과한 비누의 일종인데, 비누에서 공기와 물을 제거해서 물보다 실제 비누가 더 많기 때문에 비누가 더 오래 지속되고 거품이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된단다. 오오. 그럼 이만 해피 쇼핑. 해피 쇼핑.